저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저 나무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불독바위. 아마 평상시에는 여기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잘 보이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뭐 사자바위부터 시작해서 소나무의 기계, 만물상, 망부서, 자연의 신비, 해식동물, 부처바위, 망고풍상, 불독바위, 햇곡, 원숭이바위, 햄버거바위, 뭐 총석정까지 쭉해서 한 12개 정도가 있네요. 왔다 왔어 신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인천 중구 무의도에 있는 해상 탐방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2개의 신비한 바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신비한 바위들의 실체를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해상 탐방로가 나옵니다. 그곳을 따라서 이어지는 신비한 바위들의 모습을 보시도록 자,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철제 나무와 같이 해서 데크행으로 로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쭉 구경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다 볼 위로 지금 데크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멋있네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나무 한번 보세요, 저기에. 그리고 멋진 중간에 바위가 있는 것을 이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사자바위고 저기 나무의 기계 그리고 만물상이 저 앞에 있는 게 만물상.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저것이 아주 멋있는데요. 저 바위 사이에 지금 나무들 올라간 거 보세요. 엄청 멋있습니다.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식동굴 사이 저 동굴도 있는데 저기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저 위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분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사실 희한하네요. 저쪽이 여기 하석바위 있는 쪽입니다. 하석바위 청석정은 보시는 것처럼 바닷물에 바위가 쌓여 있는 모습이고 자연의 신비는 돌 사이에 까만 줄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신비입니다. 저기 보세요. 바위 밑에서 올라왔어요. 저 소나무. 아, 멋있네요. 자, 이렇게 길이 쭉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쭉 앞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바위를 짚었습니다. 사자바위, 소나무, 기계, 만물상, 망구서, 자기네 신비, 청석정까지 쭉 봤습니다. 지금 해상 탐방로에 쭉 놓여 있는 사자바위입니다. 그 바위들의 소나무의 기계는 아마 저거 같아요. 사진 촬영해 놓은 것을 제가 담아서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기계와 자연의 신비가 곁들여진 만물상과 망구상, 바다에 나와 있는 사자바위. 자, 여기 만물상이다. 만물상. 자, 저기가 망구석이. 만물상, 망구석. 망구석은 저 앞에 보이는 바위에 서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만물상은 오른쪽에 수없이 많은 바위들의 군락을 만물상이라고 칭하는 듯합니다. 이것은 이쪽 해상 탐방로를 설명하면서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말을 붙여놔서 그렇지 엄청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지금은 바다 위에 설치된 해상 탐방로에서 바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두꺼비 바위입니다. 두꺼비 바위. 두꺼비 바위는 보시면 저기 요거 여기가 두꺼비 바위예요. 두꺼비 바위. 이제는 두꺼비 바위와
자연의 신비한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꺼비 바위라고 사진상에는 바깥에 있는데 실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바닷물이 많아서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자연의 신비 보이시죠? 바위 사이에 검은 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자연의 신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저쪽에 사이에 검은 줄이 쭉 있어요. 바위 색깔이 틀립니다. 중간에 황토색인데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신비 여기는요. 하여튼 여기가 총석정이라고 합니다. 총석정. 물이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평상시에는 멋진 광경이 있는데 지금 바닷물이 너무 많이 차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총석정 위치입니다. 여기는 해식동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거 같은데요. 지금 해식동굴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여기. 여기하고 여기하고 저 사이에 있죠. 동굴이 안으로 쭉 들어가네요. 그리고 저기도 있고 저 사이도 있고요. 여기 사이도 있고 크랙이 있는 걸 보고 해식동굴이라고 합니다. 여기 해식동굴. 해식동굴은 아마도 침식작용군에 인해서 바위들 사이사이가 계속해서 쪼개져 나간 듯 합니다. 멋있네요. 해식동굴 사이 저 동굴도 있는데 저기 언젠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저 위에 하나 둘 세 개 정도 뿐띠가 되어 있어요. 자 바로 앞에 여기가 부처바위입니다. 부처바위 저 위에 아까 떨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 그것이 외롭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바위. 이제는 바위 중에 부처바위와 바로 옆에 망고풍상을 쭉 보고 있습니다. 부처바위 바로 오른쪽에 돌무대기로 바위가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망고풍상인 듯 합니다. 뭐 망고풍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보니까 저 밑에 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부처바위 밑에 망고풍상. 지금 보이는 바위 사이에 돌이 뭐 넓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핵곡입니다. 저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저 나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바위들이 전부 다 검이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에 여기에 보시면은 아 멋있다 진짜. 여기 이게 불독바위라고 되어 있는데 저 앞에 있는 거 요 같습니다. 지금 바닷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잘 보이질 않아요. 여기가 불독바위. 아마 평상시에는 여기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잘 보이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쪽에도 아주 멋있는 바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원숭이 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 바위인데 저쪽이 보시면은 바위에다가 소나무 있는데 저쪽인 것. 근데 모습은 원숭이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름만 지어놨으니까 그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 바위입니다. 아마 저 뒤쪽에 뾰족하게 튀어 올라 있는 저 바위가 원숭이 바위인 듯 합니다. 저 앞에 있는 바위들이 아주 멋있어요. 여기 특히 여기. 여기도 그렇죠. 여기 찐빵 같아요. 찐빵 같은 바위도 있고 더 뒤쪽에는 뭐 불독이 누워 있는 듯한 행상을 하고 있는 바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쭉 보세요.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아주 멋있습니다. 아까 저기에 원숭이 바위라고 그랬죠.
아, 아까 여기에 코브라와 몬스터 피쉬 돼 있고요. 햄버거 바위. 이게 햄버거 바위고, 이 물개 바위. 여기 전박이 물범, 그 다음 하석 바위.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바위들이 다 그걸 의미를 한다고 그럽니다. 저 뒤에 있는 바위들, 뭐 전박이 바위, 햄버거 바위. 다 같이 있네요. 지금 해변에 쭉 늘어서 있는 바위들이 각각의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화석바위라든지 찐빵바위, 햄버거바위, 천바위, 물범바위, 몬스터바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브라바위도 있네요. 여기 화석바위 있는 쪽입니다. 화석바위. 이렇게 해상 탐방로를 만들면서 자연에 행성되어 있는 그 모습을 현상의 세계로 가져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해상 탐방로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지죠? 그리고 저기도 멋있는 바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름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아주 멋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이어서 쭉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작은 해변이 나오고 또 조금 지나니 하나의 새로운 해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무수한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대격길을 따라서 이 바다로 다리가 쭉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구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기 앞에 있는 바위들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바위들 각각에 대해서 이름이 다 적혀져 있어요. 오늘은 파도가 많고 물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나무들 보세요. 바위 사이에서 자신의 뿌리를 내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거의 이제 마지막 데크길인 것 같아요. 산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소나무가 아니고 철쭉 같은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아, 그리고 오른편으로 이렇게 해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무이도에 있는 해상 탐방로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행성한 신비로운 바위의 모습을 감상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